고객님 그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지금 보면 곱슬이 친수성 곱슬이에요. 강한 곱슬이에요. 거기다 강모에다가 강한 곱슬에다가 약 발순성기도 있어요. 그런데 또 끝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매직도 해왔고 염색도 해온 손상모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염색은 했어요. 손상머리이지만 곱슬이 강한 곱슬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매직도 하고 염색도 하고 했던 또 손상모이고, 그러니까 손상모, 극손상모가 되겠죠. 이거에 맞춘 레시피로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온 모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판넬에서도 보시면 이 부분은 또 매직도 해왔고 염색도 했던 극손상 머리고요. 이 부분은 곱슬도 있으면서 염색은 했지만 손상 모발이에요. 또 여기 약간의 버진도 있고요. 그러면 한 판넬 안에서도 이렇게 있을 때 저희 피카에 지금 TT하고 저희가 기존에 그 N하고 S4.5가 있었어요. 그걸 업그레이드 시킨 통째거든요. C2하고 C3입니다. 그래서 극손상일 때는 단독으로 C3를 이 손상이 극손상인 부분에 도포해주세요. 자, 이렇게 도포하시고요. 모근에서 이 모발 중간까지 손상모가 있고 곱슬이 심한 부분에는 C2에다가 TT를 30% 믹스해서 제가 해놨습니다. 이렇게 도포하시면 단독입니다. 피카의 펌제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쭉. 그래서 원장님들이 아마 획기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향도 괜찮고 또 발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편하게 골치 아프게 연화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연화 1차 연화에서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10분 열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연화가 굉장히 잘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피카에 PB라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등장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PB입니다. 열처리 10분 하면서 크게 지금 보시면 데미지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발랐던 펌제를 이렇게 도포하시고 한번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차근차근 윤기도 나고요. 머리에 무리가 없어요. 지금 지쳐있지가 않습니다. 끝에도 지금 짭짤해졌고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연화 후에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곱슬이 굉장한 강한 곱슬이었거든요. 근데 다 펴졌어요. 네, 연화가 잘 됐다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곱슬 머리에서 연화하고 나는데 여기에 곱슬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연화가 덜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오시면 지금 샴푸하고 나왔을 때 이 곱슬이 강한 게 쫙 펴졌으면 이건 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완전 건조하고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곱슬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웨이브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한 윤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피카에서 업그레이드된 이 펌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굉장히 바짝바짝바짝바짝하면서 윤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냥 이렇게 길게 두껍게 뜨세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 첫 뜸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때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잡으신 다음에 약간 강한 C컬을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네. 자, 이 상태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수분이 다 건조되어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내 앞으로 당겼다 누우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 마찬가지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네, S컬이 아니라 약간 C컬에서 조금 강한 컬을 원하세요. 그래서 쿠션으로도 할수 있겠죠. 러블리 펌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22mm의 컬감을 내기 위해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준 상태에서 아이롱을 돌려주세요.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두 바퀴.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게요. 이제부터는 천천히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피카는 봉이 길어요. 이봉긴 면적을 활용해서 길이를 활용해서 펼치세요. 그러면서 수분이 완전 건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전해 주시면서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마지막 섹션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이라 제가 폴리를 분산을 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두 바퀴 됐죠? 그래서 다려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면 수분도 날라가면서 윤기가 많이 나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네, 이 상태에서 다려주세요. 가려주면서 피카는 이렇게 가려주면서 하니까 웨이브가 어때요? 윤기도 나면서 컬도 탄력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완전 건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앞에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타올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컬도 많이 잡혀 있고 좋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잡아주시면 더 균일한 니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놓으시고요. 또 잡고 다시 한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놓으시고 네, 조금만 더 찍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가겠습니다.